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단, 이제 부인이 무엇을 하든 내 눈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어찌 부인의 목숨을 살리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무모한 짓을 벌이지 않도록 내 눈밖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쌀도 좀 나눠주고 약젖도 갖다주고 하는 그런 소소한 일들을 하는 거. 소소한? 겁도 없이 당상간의 집 담장을 넘고 포청에서 죄인을 훔치고 방금 종사관에게 칼을 겨눈 분이 할 말은 아니지요. 지켜보겠습니다. 또다시 좌상댁에 담장을 넘으면 그땐 내가 그 집 대문을 넘겠습니다. 그러면 호판의 일은 그리 마무리하거라. 내가 말해요. 내내 마음에 걸리는 자가 하나 있어옵니다. 처음부터 호판 사건을 쫓고 있던 정서관이었는데 수인이 섣불리 움직이긴 어려운 자라. 그게 누구냐? 박소란 자이온데 자부승지 박윤학의 아우이옵니다. 자부승지의 아우라면은 대제학의 아들이더냐? 예. 십수년 전 10살이 넘어 갑자기 양자가 된 자이온데 세간에는 대제학 대감께서 밖에서 나온 서출이란 소문도 있다 하옵니다. 그런 대쪽 같은 양반이 그럴 리가. 그 자에 대해 좀 더 소상히 알아보거라. 예. 어르신께서 내 공을 아주 잊으셨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헌데 정말 암자로 들어갈 건 아니실 거고 일단 염매사리를 가 계시면 제가 정나라에 사실 것처라도 은밀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나라로 가야 하느냐? 조선 천지가 어르신 손에 있어온데 그분의 뜻을 어길 순 없지요. 그 천지를 손에 쥐어준 자가 누군데 이제 와서 날 그리해 쉽게 내칠 수는 없을 것이다. 좌부승지. 전하를 뵈러 오시는 길인가? 예, 모처럼 장기라도 두자 하시기에 매시로 오는 길입니다. 전화를 위해 이리 애를 쓰는데 내 자네한테 술 한잔 대접한 적이 없구만. 아, 당치 않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을요.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시겠나? 예,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그럼 기다리겠네. 아, 참. 자네한테 영민한 아우가 하나 있다고 들었네마는 오는 길에 같이 데리고 오시게나? 제 아우 말씀이십니까? 무과에 장원급제한 인재라고 들었네. 이참에 얼굴에도 한번 보는 게 좋을 듯 싶으이. 예. 그럼 기다리겠네.
어서 오십시오, 대감. 갑자기 손님이 온다 연통을 해서 분주하셨지요, 부인? 아닙니다. 당연히 안채에서 할 일인 것을요. 그러긴 너도 오늘 힘들었을 텐데 그만 들어가 쉬거라. 예, 아버님. 대감마님, 가부승진아리 오셨습니다. 오! 마침 오시는가? 예, 좌상대감. 어서 오십시오. 모처럼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오. 감사합니다. 자네가 좌부승지에 아우르구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영 종사관 박수호라 합니다. 자네 얘기는 많이 들었네. 이리 보게 되어 반갑네. 예, 저도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자, 올라들 가세나? 예. 예. 내 대지학과 동문수학을 한 인연이 있고 자네가 어렸을 때는 직접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그간 너무 무심히 지낸 듯 싶으이. 문무백관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는 좌상대감 댁에 직접 와볼 수 있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면전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민망하구만.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라도 날 찾아오시게. 내 좌부승지 몰래 도와주겠네. 사사로운 일로 해를 끼쳐선 아니되지요. 내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터라 훌륭한 인재라면은 마땅히 좋은 자리에 등용을 할 것이네. 지금 자리도 과분하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이 지나쳐서야. 잠시 직관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시게나. 근데 이제 자네보다는 자네 아우를 더 눈여겨볼 것이야.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큰 욕심이 없는 아이이니 지금 자리로도 과부하다는 말이 진심일 겁니다. 평소 자네답지 않게 아우한테는 참으로 엄한 형이로구만. 뭐 하십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 뭐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엿듣는 누군가가 보이길래 무엇이 궁금할까 하여 물어보려던 참입니다. 저 할 말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는 입도 뻥끗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 줄 알고 저에 대해 비밀을 지켜주시면 저도 나리에게 이빚을 꼭 갚겠습니다. 내 부인께 빚을 질 일이 없을 텐데. 발설하는 날엔 내 한 소리 원기가 되어 나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분명 내 눈앞에 둔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시라고. 경리 먼저 들어가십시오. 하실 말씀이 남으셨습니까? 내일 신시에 운종과 새책방으로 오너라. 새책방이요? 늦지 말거라.
만나면 좋은 법? 오라버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닷새 후 부인을 찾아가는 이에게 이 서책을 전해주십시오. 이쪽으로 오너라. 드디어 보는구나. 전하시다. 어서 얘를 갖추어라. 그래. 금용으로 올라오자마자 여러 가지로 바쁘다고. 그저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호판의 사인이 실은 독살임을 네가 알아냈다 들었다. 진범은 따로 있다 했다던데. 그럼 대체 누굴 의심하고 있는 게냐? 소신은 호판 부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자를 찾지 못하였으나 소신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15년 전 아바마마께서 갑자기 승하하셨을 때 모두들 병사라 했지만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다.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려 했으나 그날 밤 아바마마를 뵙고 나간 내금 위장의 일가 또한 알 수 없는 괴한에게 몰살을 당했다. 전하, 그때 저희 일가에게 일어난 일을 아십니까? 지금 네가 쫓는 것이 어디에 당도할지 아느냐? 호판의 죽음은 분명 그날의 일과 무관하지 않다. 그 일을 덮고자 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과인에게는 아직 충분한 힘이 없다. 해서 네가 끝내 이 일을 밝히려고 한다면 너의 목숨까지도 다시 위험해질 수 있을 것이니 이쯤에서 그만두거라. 허나 전하, 지금 소신이 이 일을 멈춘다면 그날의 일을 벌인 자의 무거운 죄는 누가 벌어야 주는 것입니까? 내가 기억하는 내금이장 임강과 똑같은 눈빛을 가졌구나. 참으로 바르고 강직한 눈빛 말이다. 자네에겐 미안하네. 하나, 이 또한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니겠는가? 예. 너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 부모님이 몰살당한 것이 그때 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날 밤 선왕 전하께서 나를 급히 찾으셨다.
유나가 과인이 세자를 지킬 수 없게 되더라도 너는 곁에 남아 세자의 안위를 지켜다오. 예, 전하. 약조하겠나이다. 그리고 혹여 내금이장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 남은 식솔도 거둬줄 수 있겠느냐? 예? 근데 어쩌면 그 사람의 식솔들에겐 못할 짓을 한 것 같구나. 오늘 밤 큰 변고가 있을 것이다. 변고라 하시면?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내 너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긴 세월이 지났고 그때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해서 이 사건을 네가 파헤치다 보면 넌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떠올려 보려 해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해지지 않으니 고통스럽습니다, 형님. 그러니 넌 온전히 박수호가 될 수 없었던 게다. 15년 전 제가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 알아야 온전히 박수호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부가 되고 보니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벌써 일이 쓸쓸한데 며느님께선 그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지아비가 없어 쓸쓸하고 외로운 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살뜰히 살펴봐 주시고요. 좌상대감과 정경 부인께선 참으로 정이 많으신 분들이지요. 소식이 끊긴 오라비가 있다면서요. 어머님 다녀왔음. 부채 좀 빌립시다. 이게 무엇이냐?